자, 보신 것처럼 수치로도 확인이 되지만 이 충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 고통의 터널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감원, 또 정리해고 등 이 암울한 표현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국적 항공사의 기내식 생산 현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기내식 준비로 분주해야 하지만 작업장은 텅 비었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여객기에 들어가는 기내식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현재 90%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서 하루 평균 7만 개의 기내식이 만들어지던 이곳이 현재는 3천 개가량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국제선을 200편을 지원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국제선 14편, IMF하고 메르스, 조류독감일 때도 생산시기 한 10에서 15% 떨어졌고 기간이 짧아서 여름까지도 회복을 예상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비행기를 세우는 주기장도 하늘길이 끊기면서 운항을 중단한 여객기들로 꽉 찼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달 여객 수는 23년 만에 2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의 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직원의 절반가량인 75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임원들은 급여 일부를 반납했고 직원들은 순환휴직에 들어갔습니다. LCC 업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구제금융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급보증이라든가 긴급 운전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규모 실직 사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